네,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31번 빈칸 추론 첫 번째 지문을 내신 대비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두르지 마라라는 내용의 반감을 갖고 있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가끔 서둘러라. 어찌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Most of us are suspicious of rapid cognition. 빠른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왠지 처음부터 빠른 판단으로 좋아하거나 나빠지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죠. We believe, 우린 믿는데, the call of the decision is directed to the time and force that went into making it. 우린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정의 품질은 직접적으로 시간과 노력에 연관돼 있다. 근데 시간과 노력은 that went into making it. 결정을 만드는 데 갔던, 의역해서 결정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That's what we tell our children.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속담은 다 한꺼번에 신중한 생각,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쓰레기를 만든다. Look before you leap. 네가 도약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라. Stop and think. 잠깐 멈추고 생각해라.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모습으로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와 같은 표현들이죠. We believe that we are always better off gather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spending as much time as possible in careful consideration. 문장 구조가 길기 때문에 이만큼인데,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and 병렬로 spending ing와 gathering 하는 것, 이두 가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믿는데 우린 항상 더 좋아질 것이다. Gathering as much information. 최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찾느라, 그리고 최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고려 사항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써버리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인 것이죠. 이 ing는 We are always getting off. Better off 다음에 나와 있는 ing 구조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연결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But there are moments. 하지만 언제가 있냐면 관계부서 when으로 설명할 수 있는 때, 그리고 또 관계부서 when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계부서 두 가지는 앞에 있는 moments, 순간이란 단어를 동시에 선행사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time-driven critical situation, 시간이 아주 중요할 때,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시간의 상황에서는 Haste does not waste, make waste. 서두름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한마디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서둘러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snap judgment, 빠른 결정과 first impression, 우리의 첫 번째 인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서 더 좋은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자들은 Have somehow learned this lesson. 이러한 말을, 이러한 레슨을 배운 적이 있고요. Have developed and sharpened. 발전시키고 sharpened. 이런 빠른 인식에 그들의 스킬을 날카롭게 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은 애매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서바이버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생존자? 뭐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외딴 섬에 추락한 생존자인지, 이 세상을 살아남은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빠른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할 것 같았을 때 빨리 배에서 탈출을 한다든지, 911 테러 같은 건물이 공격을 받았을 때 빨리 그 건물에서 나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문장 여기까지 봐도 될것 같습니다. 관계부사로 설명했던 문장이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두 문장의 중간에 end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자체가 어떤 순간들, 그래서 명확한 그 문장 구조가 명확한 구조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접속사로 똑같은 관계부사를 연결해 준다면 and 같은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면에서는 문장을 이제 깔끔하게 적혀 있는 문장은 아니라고 봐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갖고서 문법 문제에 출제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ing의 정체도 애매할 수 있는데요. better off ing 같은 표현이 쓰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고, 원래 빈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내가 지금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질문은 여기까지.